이 시간에는 함실 아궁이를 만들고 내가 만든 이 함실 아궁이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만들었는지 실험하는 그 방법으로 엿기청으로 실험한다. 엿기라는 것은 불이 함실 아궁이에서 장작을 이어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불이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불이 잘안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불이 꺼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래 속에 냉습이 많은데 그 속에 화열이 들어가면은 습기가 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팽창 만해지가지고 팽창되면은 아궁으로 이렇게 오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엿기인데 그 엿기청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이 아궁이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 실험해보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 함실 아궁이를 만든 뒤에, 이렇게 그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 뚫어봅니다. 뚫어보면은 가장 그 밑에서 연기 나는 그 선을 엿기선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있는데도 연기가 세죠? 연기 세는 이것이 엿기선이고, 그 밑에 한 20cm 정도는 더 밑으로 축조를 해줘야만 불이 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엿기청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엿기청을 이렇게 한 뒤에 이 구멍을 세멘트로 막아버리면은 흙이나 세멘트로 막아버리면은 막아버리더라도 불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험하는 것이 우선 함실 아궁이를 만든 뒤에 내가 이 함실 아궁이를 잘 만드는 것인지 내가 만든 이 함실 아궁이로서 불을 붙이면은 방이 뜨실 것인지 그것을 엿기청으로 실험해보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